국제 이슈 가운데 몰랐던 사실 파헤쳐보는 패스코드 시간이죠. 2021년 이맘때였습니다.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집어삼켰던 이슈가 있었죠. 오늘 패스코드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 벌써 3년, 미얀마의 봄은 언제 오나입니다. Burmese military should relinquish power they have seized. Emergency imposed in Myanmar.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 연대 리더 웬웨 흔인소 씨와 함께하는데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얀마에서 온 웬웨 흔인소라고 하는데요. 되게 길니까 웬웨라고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09년도에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국어 구문학 그걸로 전공을 해서 지금은 박사 과정에 수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도에 그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 노동자분들이랑 그다음에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라는 조직을 했고 여기서 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국에서 활동을 하셨군요. 네. 미얀마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약간 가벼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미얀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일단 구정 기자님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너무 가서 보고 싶은 게 그 나간의 탑의 바다. 그 사진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새벽녁에 이렇게 탑들이 불탑들 솟아있는 장면, 약간의 안개 속에 저는 그거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짭. 아, 짭. 네. 저는 이제 화폐 수집하는 사람이잖아요. 화폐 전문가. 네. 제 미얀마의 화폐의 옛날 화폐들 보시면 숫자들에다가 집착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군인이 무슨 75짭, 45짭, 뭐 35짭. 이렇게 이상한 보통 영어로 끝나는 게 많은데 네. 네. 그분이 좀 약간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얀마면 저는 그 집회들이 생각나요. 그렇군요. 굉장히 특이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는 울어서 여기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예상치 않은 것도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그 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얘기되어지는 리카뉴 수상이 있잖아요. 총리가 있잖아요. 근데 리카뉴가 맨 처음에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났을 때 사실 그때 싱가포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싱가포르의 리카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내가 총리로 이 나라를 이끄는 동안 양궁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쿠데타 때문에 너무 망가져 있지만 어쨌든 저는 미얀마 사람들의 역량을 그 과거의 황금 나라로서의 그 화려했던 것뿐만 아니라 되게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그다음에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어봤던 나라라는 것을 믿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보통 골든 미얀마 불탑이 보통 골든 색깔로 입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든 미얀마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다가 보태서 미소의 나라. 미소의 나라. 네, 이게 미소가 되게 순수하고 이렇게 때묻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평화로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얀마의 미소가 요즘에 좀 쿠데타로 인해서 잠시 잃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미얀마의 봄이 오면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웬웨 씨가 미얀마의 미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들으니까 더 슬프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아, 구정 기자님 지금 벌써 또 3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요즘은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참혹한 뉴스들이 많은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미얀마가 독립한 다음에 오랫동안 군사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을 했죠. 여러 장군들이 이제 지배를 했고, 그랬다가 국제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민주화 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새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헌법을 새로 만들긴 했지만 그 주축이 군부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와서 단계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2015년 선거에서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끌던 이제 NLD라고 하는 민족민주동맹 여기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그렇지만 수지 여사는 이제 그 문제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국가 고문이 됐던 거고, 근데 2020년에 총선을 했는데 이때 NLD가 그 전보다 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군부가 계속 불만을 갖고 있다가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더니 2021년 2월 1일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수지 고문은 징역 33년형이면 지금 한 80세 가까이 되는데 거의 이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아예 만들어버린 거고, 시민들의 저항을 무참히 짓밟은 거 그거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 소수민족 지역들에서는 지금 내전 상황이라고들 해요. 이제 숨진 사람 뭐 군인들 한 4만 명 넘는다 그러고, 민간인 사망도 지금 뭐 몇천 명 단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게 뭐 난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보통 과거에서도 우리가 쿠데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과거 쿠데타하고의 지금 시민혁명을 다시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시민혁명의 이 강도가요.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의 뭐 미디어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인지도라든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잊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과거와 달리 100%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민주주의의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번 시민혁명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Z세대라는 우리 시민방위군들이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친구들이 이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서 그런 과거에 대한 소수민주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우리가 외면했던 그런 것도 다시 뉘우치고, 또는 과거와 달리 물론 3년이라는 게 장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이고 뭐 삶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봄의 혁명은 지금까지 이 시각에서도 활동하고 또는 맞서고 싸우고 있어요. 네. 뭐 저는 참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복잡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라라디 강이라는 주강에 있는데, 저지대 지역은 범인들이 살고 소수민족들은 주로 산악지대, 국경이 다 산악지대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수민족들이 다 종족들이 좀 다릅니다. 종족과 종교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실 그 중에서는 분리 독립을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들은 이제 자체의 군인 세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장항쟁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저도 미얀마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활동가들의 그 모습을 봤는데, 근데 뭐 친구, 가족, 지인 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실 텐데, 그분들과 계속 어떻게 좀 연락을 하고 계신 건지, 그분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아, 네. 네. 제 가족 안에서도 시민불복종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파업하는 일종의 파업이잖아요. 네네. 저는 이번에 아까 시민방위군이 될 수밖에 없던 우리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이 군부 쿠데타를 맞서서 싸우는 사람 중에 기둥 중에 하나가 시리암, 저희는 시리암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기둥들이 튼튼하게 서 있으니까 이 3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는 저는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월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하나로 하면은 네. 그 정도예요. 200불에서 300불 정도. 그래서 그만큼에 되게 어려운데도 그래도 나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민 불복종하면은 이게 자기의 생계가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배고파도 괜찮다 해가지고 그냥 만노동을 해서 이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 시리암 중에서도 초중고 교사들, 왜냐하면은 평생 초중고 하는데 다른 기술이 없잖아요. 네, 시민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안정적인 직업까지 다 포기하면서 완전한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머니 소장님,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도 항상 이제 떠오르지만, 미얀마가 그동안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역사도 있었고 쿠데타도 많았고,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해 주시죠.
미얀마는 세 번의 쿠데타와 세 번의 시민항쟁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2년에 첫 번째 네윈이라는 사람 군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를 치면은 이게 박정희의 5.16 쿠데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은 네윈의 독재가 한 26년간 됩니다. 우리나라는 79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뭐 5.18 광주 있기까지의 한 7개월 정도를 서울의 봄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얀마는 88년에 그런 양곤의 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2.12 사태와 비슷하게 새로운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때가 소마홍 장군이죠. 네, 소마홍 장군이 88년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민주항쟁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에 좀 실패를 하죠. 엄청나게 한 3천 명 가까이가 죽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혁명은 언제 일어나냐면 2007년에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면 승려들이 앞섰다고 해서 샤프란 혁명이라고 그렇죠. 네. 하는데 이 시민혁명들을 왜 일어나냐, 시민들을 왜 봉기했느냐라면 군부가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로 확 옮겨버려요. 급작스러운 수도를 새로 지으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서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그때는 승려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세 번째 쿠데타가 이제 지난 3년간 군부도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 시민들도 항쟁하고 있는 세 번째 쿠데타와 세 번째 시민혁명이 지금 같이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얀마 군부는 시민 방위군의 주요 거점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군부가 지난 3년간 어떤 통제 정책을 펴고 있나요? 할 수 있는 모든 통제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긴 하는데 말 그대로 제가 물리고 그래서 미얀마 안에서는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뭐 양곤 같은 대도시 이런 데는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겉보기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만큼 탄압의 강도가 높기 그러네요.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게 그 미얀라인이라는 지금 총사령관이잖아요. 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밑에 있는 게 네비도, 만델레이, 양곤 세 도시가 있는 거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 조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놓고 또는 예를 들면 SNS에서 그 푸사, 그 우리가 플로빙이잖아요. 그 사진만 바뀌어도 체포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요즘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아무렇지 않은데 아까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예전대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던데 뒤에는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3년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서로 삼부산조거든요. 그러면 정글에서 젊은 친구들이 군사 훈련을 받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에 많지 않지만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솔직히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털고 없는 그 자기 자금에 있어서 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수도의 사람들의 몫도 엄청 커요. 그래서 조용한다고 해서 정말 조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도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약간 조용히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 이제 제가 좀 들었던 정보는 어쨌든 미얀마가 태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원래부터 이제 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소수민족들도 있었고 난민들도 너무 많이 오는데 그 난민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정말 힘듭니다. 네. 거의 인신매매 수준으로 잡혀가서 뭐 여성의 경우 이제 성매매를 간다든가 남성들 같은 경우 거의 노예 상태의 그 선원으로 뭐 이렇게 남태평양에 막 가 있는다든가 이런 네네.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태국하고 미얀마 국경 사이가 사실은 그냥 난민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되게 공장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미얀마 난민이 가장 저임금으로 후려침을 당하는 거죠. 뭐 아편 경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군부 과거에는 이제 그 소수 무장 세력들의 자금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얀마에서 어쨌든 그 산악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작년 통계로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보다 아편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진.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농민들이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아편 생산에 좀 나가고 있다는 것도 점점 더 악화되는 국면 중에 또 하나가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구장 기자님 그
쿠데타 발발했을 때 2월 1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직전이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중국 아마 왕이 부장이었습니까? 그 중국 고위 관계자와 이 뭐 쿠데타 그 세력 간에 군부 세력 간에 뭔가 만남이 있었고 그 얼마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쿠데타가 벌어져서 사실은 군부 세력 뒤에 중국이 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네. 중국이 그 정도로 내정에 간섭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중국 입장은 뭐냐면 군정을 배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군정을 그냥 가만두지도 않고 압박은 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너무 억제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데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의 내정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중국이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 같은 거 1대1로 이런 일환으로 그런 거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국경지대에서 한마디로 싸움이 격화되는 것만 막자 국경지대에서 이제 교전 심하게 벌어지고 이렇게 네. 한마디로 중국이 원하는 미얀마의 경제협력에 장애물이 되는 걸 없앤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입장은 딱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때 신기했던 거 뭐냐면 한 나라에 내가 외교부 장관이 가면 바로 군 합정모장이랑 만났는데 그래서 그 장면들이 좀 네.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좀 약간 냄새 났다고 다들 느꼈거든요. 그 만남을 하고 며칠 뒤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구정 기자님 입장에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인데 실제로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진영화되는데 중국이 오히려 어디 가서 중재도 하고 뭐 우리는 훨씬 더 개방된 세계로 가야 돼 막 이런 톤으로 또 세계 안에서 또 자기 포지셔닝을 갖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키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거든요. 아, 중국이 네. 우리한테 좀 뭔가 섭섭하게 그럼 뭐 우리는 러시아 갈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은 미얀마 군부에서 사용하는 많은 무기들은 또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그 미얀마 군부를 지지를 하고 물자 주고 무기 주고 그래서 그 미얀마 군부 지도자가 작년 9월에 러시아에 갔죠. 그렇게 러시아가 세계 지탄을 받을 때 가가지고 푸틴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지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인도의 움직임인데 이제 인도도 미얀마 군정을 인정해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인도 기업들이 미얀마 군정에 무기라든가 뭐 원자재 이런 거 공급한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미얀마 이제 난민들 넘어오지 못하게 국경지대 철저망 치겠다 막 하고 사실은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그렇고 분란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오히려 미국에서도 중국이 나서서 좀 어떻게 좀 압박을 해봐라라는 입장일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입장은 그냥 너무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얀마 쿠데타 3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웬우에 씨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한국인들에게. 네. 이게 장기간적으로 가고 있는 또는 첫 번째는 내정화하고 있다라는 거 내전이 아니라 우리는 불법적으로 정권을 빼앗은 쿠데타를 향해서 네. 쿠데타에 맞서서 시민혁명이 지금까지도 시들어주지 않고 PDF를 중심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미얀마는 이게 저희가 135개라고 소수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도 하는데 우리 소수민족들이란 범마족 중심으로 해서 다 함께 가는 이 연방민주주의를 향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온 마음으로 이 쿠데타를 종식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도 망각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요. 네. 우리는 함께 이렇게 연대하고 이렇게 해준다면은 아마 미얀마족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미얀마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와 기억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미얀마 봄의 혁명, 오랫동안 이어져온 그 밝은 날을 향한 꿈이 올해는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